안녕하세요. 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4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양력으로는 2020년 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1일 설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경자년 2020년 행복하시고 꼭 대박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식,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입춘설과 동지설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입춘설과 동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가 바뀌는 기준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입춘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지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입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2월달에 들어오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뀌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4일날 입춘 됐을 때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만약에 동지 기준이라고 하면 벌써 12월달 또 22일날인가 동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벌써 기해년으로 에서 경자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어떤 역술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명리학에 관련된 사람들이 동지 기준보다는 뭐예요? 입춘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거의 뭐 통설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을 바뀌는 기준, 입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입춘이, 연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월 1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음력 1월 1일 날 연이 바뀌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이 바뀌는 기준은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요.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지설도 아닌, 바로 뭐예요? 입춘이 바로 연이 바뀌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동지설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동지가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입춘설을 기준으로 한다. 음력 1월 1일은 뭐에 연이 바뀌는 기준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세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음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명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입춘이 연이 바뀌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해 1월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이니까 그냥 간단히 명식 보고 마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뭐 명절이라 하더라도 사주 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다. 어저께 봤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태양지화라고 봤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서 이거는 등촉지화라고 봅니다. 등촉지화 뭐냐면 촛불 같은 것 내지는 모닥불 같은 것 내지는 전기불 같은 것이 바로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 빛과 같이 태양열과 같이 매우 강하고 매우 뭐예요? 강렬한 그런 빛과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는 태양인 병화와는 달리 그빛 자체가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고 매우 부드럽고 온유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촛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좀 뜨겁고 강렬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촛불을 밤에 켜놓고 있을 때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뭔가 사색에 한번 빠져들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의 차이인 것이고, 그래서
정화일관들이 대체적으로 좀 기도하거나 종교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해봤을 때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태양화인 병화와는 달라서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요. 촛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촛농이라고 하는 파라핀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모닥불 같은 경우도 장작이 있어야 되면서, 전기불은 뭐예요?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빛을 내거나 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지만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필 수 있다. 가스 레인지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 레인지를 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끔 잘 쓰는 뭐죠? 가스 스토브나 전기 스토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자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그 전기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데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인성이 있어야지만 불을 지필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반드시 갑목이어야 하고 을목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을목은 대체적으로 을목도 정화를 살릴 수는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을목 같은 경우는 마른 갈대를 베다가 바싹 말려놓은 다음에 정화를 살릴 수는 있지만, 을목으로 정화를 살리는 것은 빛이 열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타다 말죠. 여러분들 저기 갈대 같은 거는 베다가 바싹 말려놓고 태우면 금방 타고 말죠. 짓불 같은 거 있죠. 벼 베고 나서 볕집 가지고 불을 태우게 되면 열은 굉장히 뜨겁게 순간적으로 올라가지만은 볕집은 그 열기를 1시간, 2시간 이상씩 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큰 장작이라든가 석탄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과 을목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정화를 살리는 공력 자체는 갑목이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크게 사시사철 크게 생각할 것이 별로 없고요. 그냥 갑목 정도 인성 같은 거 있어주면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는 것, 수가 많아진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화가 개수를 보게 되면 마치 촛불을 켜놨는데 뭐예요?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되죠. 모닥불 피워놨는데 비가 오게 되면 금방 꺼지고요. 예전에 제가 어디 뭐 있었을 때 친구들하고 야외에서 돌판에다가 불 지펴가지고 고기 구워 먹겠다고 불을 열심히 지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주 생고기를 먹을 뻔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기 때문에 촛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촛불이기 때문에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계절. 어떤 계절이에요? 늦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일단 춥다라고 하는 것, 한기가 뭐예요?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 생각해. 그래서 북방이죠. 북방. 그래서 해자축월이 동시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수왕절이고요. 근데 축월은 이때는 뭐예요?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꼭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토가 왕한 계절이죠. 근데 정화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뭐 특히 축토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이 왕한 그런 계절. 단 축월은 뭐예요? 화는 포태법으로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 정화는 약하고 뭐예요? 식신인 토는
왕하다잖아요. 왕하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모닥불로 비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일간 자체 정화는 약하고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놨을 때 처음에 인성 장작이 많고 불이 세게 붙어 있을 때는 그 재가 보이지 않고 불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불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불이 어느 정도 끝 무렵을 가게 되면 불이 불보다는 뭐 불씨가 남게 되고, 불씨 위에 재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가 술월에 내지는 정화가 미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냐면 모닥불이 거의 다 타고 나서 재가 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는 약하고 재가 많은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 정화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에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뭐에 장작을 다시 또 계속 넣어가지고 불꽃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기라든가 가스 같은 것을, 연료를 주입하게 되면 불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고 식신토가 많게 되면 반드시 약한 정화를 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연료에 비유할 수 있는 갑목. 물론 이제 을목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한데, 사주 자체에 수기가 있으면 을목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습목, 물기가 있는 그러한 젖은 풀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정화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양목인, 그 다음에 이 정인인 갑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정화가 없을 때는 뭐 병화가 있는 것도 괜찮고요. 지지로 사화라든가 사화나 오화 같은 데까지 있게 되면 정화가 이 사화 오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가 사화 오화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갑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정화한테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같은 화가 있게 되면은 정화 자체가 그 방신, 뭐 형제 자매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인성인 목이 있으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목생화에서 일간을 생해주면서 목은 어떻게 돼요?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인성인 갑목이 있는 것이 좋고요. 갑목이 있은 연후에 예를 들어서 사화라든가 오화 정도 한점 정도만 더 있다라고 하면 사주국세가 더 이상 뭐 중화시킬 필요도 없이 괜찮은 것은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갑목, 지지로는 뭐예요? 인목 같은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어차피 인목이 천간의 갑목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 사화 오화 정도 하나씩만 있다라고 하면 뭐 좋은 사주국세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중요한 것, 축월이라고 하더라도 엄동설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때는 임수라든가 계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약한 정화를 갖다가 계수는 파극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탐합하게 되니까 임수는 임수 나름대로의 용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정화는 정화의 나름대로 용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사주가 어떻게 돼요? 혼탁해진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수가 투출을 하는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원격되어 있어야지만, 떨어져 있어야지만 서로 탐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정화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뭐 임목도 있고 화도 있고 하면 임수가 축월이라 하더라도 임수 투출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도 어차피 불이기 때문에, 물이 있게 되면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수보양광 할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왕 정화일간이 왕하게 되면 저 임수 보는 것을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임수가 아닌 계수는 절대적으로 특히 해자 축월에는 투출하지, 천간으로 투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추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화인 정화가 음토인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 식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다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그냥 식신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연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더좀더 심도 있게 본다라고 하면 축월 원령은 뭐예요? 왕세와 한열을 보라고 했는데 포태법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 뭐예요? 양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보면 축월의 토는 왕한데 기토까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이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말은 식신이죠. 기토 축토는 정화 입장에서 식신이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왕하게 되면 그 작용은 마치 상관과 같다라고 해서 이거는 화토 진상 관 격으로 놓고 봐도 되겠고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너무 약하고 식신 상관이 왕하게 되면 기를 너무 빼앗긴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설기함이 너무 강하다, 설기과다, 설기함이 너무 많다. 이걸 좀더 유식하게 화토 진상관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가 붙게 되면 이거는 진상관이 되게 되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고 왕한 상관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인 갑목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서 정묘일주가 됩니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필요한 것이고, 하다못해 지지로 목이 있으면 인목 같은 것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천간으로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에는,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습목이에요. 습목, 젖은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할 수 있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수까지 있게 되면은, 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죠. 따지고 보면 바다 옆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갯벌이 있고요. 갯벌 옆에 목이 있게 되면 이건 뭐예요? 바닷가 옆에 갈대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뭐예요? 그 갈대가 젖어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거죠. 젖어 있는 갈대로는 정화를 생조할 수가 없겠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수가 있게 되면은 이 목은 정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에 불과해서 오히려 꺼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화 해수가 있는 것은 축월 동절의 해수는 이건 얼어져 있는 거고요. 뭐 병화가 있거나 목이 더 많아져 가지고 정화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화가 왕해졌을 때는 해수가 높기 때문에 저 해수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저 정화를 수보양강하는 용도가 있겠지만, 화가 왕하지 않을 때는 이건 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를 더욱 한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정화나 월간에 있는 정화나 일간 정화나 똑같은 정화이면서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화가 묘의 뿌리를 통근하지 못하죠.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은 상생의 개념인 것이고요. 통근의 개념은 다릅니다. 화는 어디에 뿌리를 둘수 있냐면, 통근 개념은 어디에 둘수 있냐면 인목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화, 오화, 그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술토 등에 뿌리를 둘수 있어요. 다른 데는 통근 이 되지 않죠. 그래서 묘목을 봤다 하더라도 상생, 목생, 화는의 개념으로는 볼수 있겠지만 저 묘목의 정화가 뿌리를 두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것이 특징인 것이고요. 요 약한 일간을 생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축월의 동절에 겨울에 해수에다가 자수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금이 다시 있으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기를 더욱 가중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묘목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묘목도 어떻게 돼요? 자가 옆에 첩진되어 있으면 젖은 나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라 하더라도 나를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성은 되지 않겠죠. 이런 사주 빨리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자 신유운에
가게 되면 좋지 않죠. 특히 신유대원에는 임계가 또 투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의 불꽃을 모여 꺼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시가 사주가 되는 거니까 경자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축시 또한 마찬가지 정화일간이 이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신금에 의지할 수도 없겠고요. 축토에 의지할 수도 없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민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묘목은 승목이라 정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공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목 자체는 천간의 갑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통근, 정화는 인의 통근도 가능합니다. 단,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죠? 온당치 않다라고 했죠. 또, 특히 일간 옆에 이렇게 시간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하고 이 정화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대의 명분이라든가 쓸데없는 어떤 의리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 이거는 이상만 강한 것이지 현실을 모르는 그러한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 있겠고요. 그다음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갑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줄수 있는 것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 화가 한점 정도 더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정화 가지고는 조후 의 개념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고 을사시는 시지의 사화에 일간 정화가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 병호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무신 기우시 경술시 신해시는 다 온당치 않은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날이기 때문에 뭐긴 시간 강의 안 하고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후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